반갑습니다. 하이, 반가워요. 안녕, 안녕, 반가워. 안녕, 안녕. 반갑다. 아니, 나 씨발 오늘 하루 아프리카에... 음식 야무지게 드셨나요? 엄마가 요리 공지 봤지? 아, 근데 아, 나저 뭐야? 아프리카 저 알링건 살라고 골드라는 걸 질렀는데. 아니, 이거 골드가 캐시가 아닌가 봐. 골드는 어디다 쓰는 거야? 어? 지금 집에 랄프도 없고, 다혜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지금 집에 혼자 선배, 있단 오늘은 어떤 말이야. 아, 주작으로 게스트 소개할지 기대됩니다. 미안한데 오늘 게스트 없다. 아무도 연락을 안 주어. 아, 그리고 사실 뭐 설날에 뭐 이렇게 BJ들이 다 쉬더라고. 다 쉬는 것 같아. 뭔가 요즘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BJ들 제외하고는. 헷갈려야 그런 걸 헷갈려하네. 나 아프리카로 내 걸로 처음 질러가지고 골드는 어디다 써? 그러니까 나 스티커를 질러 그랬는데 내한테 스티커를 쓰고 싶거든? 내한테 스티커를 쓰고 싶은데 내 아이템 이거 봐봐. 골드 보여줄게. 나 골드라는 걸 처음 질렀어. 근데 500골드 이거 5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써? 어디다 써? 어떻게 결제하는지 나잘 모르니까 환장하겠네. 랄프도 없고 돌겠네. 잠깐만 있어봐. 나 지금 코너마키가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 조금만 땡길게. 싸. 이 정도? 됐나? 됐나? 된것 같고. 어떻게 상점을 들어가 보라고? 상점이 어딨어? 아이템 상점. 아이템 상점이 어디야? 아니, 아프리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되게 어렵네. 나 원래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 500골드면 도랑금 하나 사라고. 어우, 재밌다. 어우, 꿀잼이다. 진짜 재밌네. 허이, 재밌어. 아, 어떻게 사는 거야? 아이템 사본 사람들 없어? 나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돼? 나 이거 지금 질렀거든, 골드를. 다시 사라고? 돈도 많은데? 개소리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환장하겠네, 진짜. 융대용 사장의 융대용 가디마. 아, 골드는 남을 위한 거야? 그럼 나를 위한 골드는 없는 거야? 와, 골드를 그러면 나랑 맞바꿀 사람 없나? 방송한 사람 혹시 있어? 나랑 골드 좀 맞바꾸자. 서로한테 우와 홍우야 싸주자. 홍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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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홍우하고. 닥쳐, 이 개새끼야. 나욕안 하는데, 욕했네. 아, 나 씨발, 나 고민이다, 얘들아. 왜 고민인 줄 알아? 나 아까 방송하기 전에 철구방송 봤었는데, 아, 씨발, 철구방송 보니까 욕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아, 씨발, 뭔가 나도 내 방송에서 저렇게 욕하고 싶다, 막 싶은데, 내가 이제 욕을 안 가족 한다고 막 얘기 얘기를 들어봐. 하고, 앞으로 착해지겠다고 얘기하니까, 욕을 솔직히 좀 줄여야 되니까, 저렇게 좀, 그냥 막 지르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파비를 지키기 위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같이 욕하는 게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감성 자체가. 그래서 내가 욕하면 약간 좀 빡세게 욕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욕을 잘 못하겠어. 욕안 하는 거안 어울린다. 아, 욕을 할 때는 해야지. 근데 내가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닥쳐라. 나 근데 골드도 니가. 지금도 엄청 줄인 거야. 그냥 상황 봐가면서 하면 되지. 형욕은 시원해. 알았어. 웃으면서 할게, 욕은 앞으로. 야, 이 씨발라마. 돌았냐,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친구 씨발라마. 아이디로 방송을 들어와서 스티커 충전해서 사봐. 그럼 될 거야. 내가 내 아이디로 방송을 들어와서 스티커를 쏘라고? 아! 오케이. 노래하는 코트. 야, 내가 내 방송 보는 게 가능해? 희영님 새해 야무지네.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다. 윤군의 육로에. 그러면은 이거를 됐으니까 내가 스티커를 나한테, 본인에게는 후원할 수 없다는데? 야, 이거 나한테는 후원할 수가 없대.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어떻게 해야 돼? 형님 새해에 맛난 거 많이 먹고 배 터져 드십시오. 그래, 고맙다. 아씨, 이거 골드 어떡하지? 아니, 내가 내 계정에다가 5만 원을 썼어. 그러니까 골드라는 걸 질렀는데 이게 남의 방송에다 500개 지르는 거라서.
아, 이따가 새벽에 철거 오니까 철거랑 맞바꿔야겠다. 같이 서로 좀 선물해 주자고 얘기해야 되겠다. 골드 500개 충전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해야겠다. 아, 이따 새벽에 오기로 했어, 우리 집에. 그래서. 아니, 집에 아무도 없고 막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철권 전화를 했지. 안 자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따 집에 올래? 그랬더니, 온대. 그래서, 그리고 그냥 커피나 한잔 하려고. 합방은 안 해. 미안한데, 얘들아. 합방은 안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미리 문자 카톡 보내놔야겠다. 방송 끝나고 바로 넘어오라고. 또 몰라, 또. 이따 어떻게 될지. 일단 있어 봐봐. 공지 좀 보고 떼써라. 방송 오래 안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오늘, 그니까, 아니, 아침에 다혜가 넘어와. 아침에 이제 다혜가 온대. 내가 심심하다 그러니까. 그럼 저 갈까요? 융띠용 씨? 이러더라고. 그래서, 빨리 오면 좋지. 나 심심한데. 알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더니, 차 잡았다고. 6시 차 타고 온대. 누가 와가지고 내가 물 씻다 좀 해주면 안 되냐? 나물 떠오는 게왜 이렇게 귀찮냐, 얘들아. 자, 일단은 스윗하지. 다혜가 아주 서윗한 년이지. 아, 그리고 뭐 요리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카페에서였나? 오늘 뭐 봤었는데, 그거 다혜한테 보내줬어야 되는데. 요리를 진짜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짤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어 달라고. 그거 나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봤지? 아, 샤발. 티카페에서 봤나? 티카페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나 때문에 짜요 짜요 시켰어? 진짜? 하나에 50칼로리라니까 니네 살쪄 얘들아. 나는 이미 살을 포기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먹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사회생활하고 밖에 나가고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갑자기 살쪄가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볼품없어. 아, 이 사지 마. 왜사 그거를, 얘들아. 사지 마 니네 에바야. 어디서 봤더라. 근데 형 추루 먹는 거 보면 개먹고 싶어져. 아, 그래? 아무튼 고맙다. 아, 그리고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준모케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네도 돼지야? 급이 급행이라고 너네도 돼지 새끼들이 많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너네 돼지지? 아, 이거 뭐 있었는데, 다현한테 내가 보내줬어야 되는데. 우야호. 왜 저래? 왜 그러냐? 심심하냐? 아, 뭐 봤었는데. 이제 랄프도 없고 하니까, 씨발, 뭐 자료 같은 것도 첨부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직접 찾아야 되네. 아이, 귀찮아.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제 하루 잘 쉬었어요. 어제 하루 잘 쉬었고. 뭐, 진짜 간만에 엄마네 집에 갔던 썰을 내가 풀게. 예.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 새벽쯤에. 다 6시쯤에 연락이 와가지고, 나 그때 안 자고 있었거든. 방송 안 했잖아,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화를 받았는데, 뭐 11시까지 와라. 그 가족끼리 밥이나 먹자. 그래서, 아이, 그러지 말고, 엄마 집도 쪼박 터졌는데, 그또 누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는 누나랑, 누나 애인이랑, 조카 2명이랑, 엄마랑, 아빠랑, 나랑, 랄프랑 여덟 명이 그 좁은 집에 있으면 난 솔직히 좀 답답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냥 뭐 한정식집 같은데 뭐 예약 하나 할 테니까 거기 가서 보시죠. 그랬더니 엄마가 또 요리를 이제 직접 야무지게 했나 봐. 그래가지고, 아, 엄마가 요리해놨는데 그거 가져가서 먹지 그러냐. 싸가라. 전 그러면은, 아,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10시까지 갈게요. 1시간 전에 봅시다. 지금부터 떡국 좀 야무지게 끓여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 타고 이제 랄프랑 둘이서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엄마가 진짜 이를 갈고 준비했더라고. 원래 요리를 되게 못하는 분인데 아 진짜 야무지겠어. 그러니까 맛없는 게 1도 없었어. 내 입맛에 다 맞아가지고 와 이거 방송을 봤을라나 혹시 내가 엄마 이제 요리 같은 걸로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우리 엄마는 요리 못해 이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엄마를 간접적으로 많이 요리적으로 까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엄마가 요리 야무지게 했더라고 진짜로 이번에. 와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잘 먹었어. 근데 그냥 가기가 그렇더라고. 사실 엄마한테 뭐또저 뭐야 그저 와인 사다 놓은 게 있는데 와인도 이렇게 엄마한테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뭔가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생일 때는 로봇 청소기랑 뭐 이거저거 갖다 줬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엄마 계좌번호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200 보냈어. 200을 현찰로 쌌어. 엄마 또 아이고 야 무슨 또 네가 이런 걸또 보내냐 이러는데 또 밖에 나가서 엄청 엄마는 또 자랑을 해. 아들이 200 정도 보냈더라고. 아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걔는 왜 그러나 몰라 이러면서 엄마 되게 유난 떨고 그런 거 잘하거든. 자랑을 엄청 좋아해. 좋은 일 있으면 어디든지 막 자랑해 우리 엄마 스타일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200을 보냈어. 보내고 나서 좀 풀렸어. 사실은 엄마의 태도 때문에 내가 엄마 보는 게좀 두려웠어. 왜냐면 엄마가 또 악다구니 쓰고 엄마랑 나랑 왜 싸웠냐면은 이제 내가 여기 이사 올때그 전에 있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누나를 그냥 대뜸 주라고 하니까 무슨 뭐 쓰다만 물건 주댓기 그런 식으로 아이 집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달라 그러니까는 나도 그 돈을 빼가지고 이 집을 놔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엄청 서운하더라고. 넌좀 번다고 너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너무 막 짜증 나는 거야. 뭐 내가 가장도 아니고 내가 제일 막내인데 굳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갑자기 장윤정 씨의 육흥복 여사가 떠오르더라고. 장윤정 씨 어머니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엄마가 이렇게 하면은 좀 서운해.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엄마한테 아 됐다 엄마 그만합시다 그러고 그냥 대번에 그냥 이사를 가버렸어. 엄마랑 얘기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엄마랑 나랑 계속 안 좋았었지. 서로 연락 안 하고 쌩까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지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뭐 아이고 진짜 너 온다고 했어가지고 이렇게 음식 이렇게 야무지게 준비했지 그러니까는 아 엄마는 그렇게 아들 잘 생각하면은 나갈때 굳이 그렇게 했었어야 됐냐 그래가지고는 얘기했지 했더니 엄마가 또 아이 미안하다 안 그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좀 많이 도끼가 빠졌더라고. 코로나 때문인지 장사가 잘안 돼서인지 예전에 알던 내가 예전에 알던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도끼가 많이 빠지고 좀 뭔가 좀 엄마가 순둥순둥해지신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엄마가 또 예전이랑 좀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계좌번호 찍으라 그래가지고 다시 엄마랑은 좀 이렇게 많이 사이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윤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 가족은 사실 뭐 천륜이라 그러잖아. 칼로 물베기지 대표번호도 싸우고 그러고 모르시면서 해봤자. 지금 장사하시는 거예요. 노래방 장사가 뒤지게 안 되나 봐 얘들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엄마가 거의 요즘 집에만 있다고 그러는데 난 그게 다행이야. 엄마가 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자꾸 여기저기 손을 이렇게 사업적인 그게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든지 막 넓혀 사업을 막 자꾸 영토를 넓혀.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400원도 없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400원으로 저 커맨드 센터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데 그게 돌아가겠냐고. 안 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에 좀 엄마가 집에서 많이 호순이 오늘도 있으면서 왔다 감. 윤미야 고맙다. 윤미는 왜 자꾸 왔다만 가냐? 방송도 좀 오래 보고 그러지. 아버지가 항상 아버지가 중간에 조율을 잘해 주신다고. 그치 아버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엄마 꼬붕이야. 우리 아빠 아버지가 새아버지신데 엄마 꼬붕 같은 그런 느낌이야. 엄마 말이 곧 법이고 그런 거라서 사실 아버지도 엄마 성격을 맞추지 못하면 같이 둘이 못 살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 편일 수밖에 없는 거지. 불합리한 것마저도 불합리하고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그런 것에도 우리 아버지는 엄마 편을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예전에 진짜 싫어했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친아버지는 연락이 안 돼. 친아버지는 본지 지금 되게 오래됐어. 내가 18살 때 정신없이인가 엄마한테 도끼 아빠한테 꼬붕.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쉽게 하려고 하다 선생님 보니까 유튜브 보고 팬
됐습니다. 많이 쏘지 못해 죄송해요. 그래, 우리 문어리 고맙다. 우리 집이 좀 약간 뿌링클 집안이야. 알지 다들. 예전부터 말이 참 많았던 그런 집안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끼리는 그래도 다시 뭉쳐가지고 아빠 빼고 새아버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다들 뭐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근황 좀 얘기해주고 나 이번에 파비된 것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뭐 엄마 소식도 좀 듣고 내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랬지. 누나는 안 봤어. 누나는 한 시간 뒤에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일찍 가서 형 새해 복 많이 받고 이번 연애는 꼭 아프리카 네임드 가자. 그래 고맙다. 누나 가족이 4명이고 나랑 랄프랑 이렇게 다 해서 하면 좀 너무 복잡해. 그리고 막 물 갖다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엄마가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나 가고 그 다음에 누나 가고 누나네 가족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넷이서 밥 먹었어. 아침에 갔다 와갖고 자고. 집이 좀 허전하긴 하더라. 근데 약간 간만에 또 혼자 있으니까 또 좋대. 그래서 바로 폰업을 접속했고요. 예, 바로 폰업에다가 아시안 예 쳤고요. 장난이고요. 근데 집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어. 집에 혼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가 집에 혼자 있으면은 뭔가 좀 그러고 싶어. 막 벗고 싶어 집에서.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됐다. 환기 시켜놓으라고? 아이 뭘 환기야. 문더그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뭔가 좀 허전하더라. 가족들이랑 벗고 가족들이랑 보고 밥도 먹고 했는데 뭔가 집에 오니까는 혼자 있으니까 뭔가 좀 허전하고 좀 괜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방송을 낮방송이나 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안 했어. 그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씨발 물 좀 갖고 올게. 아이 씨발 물 좀 갖고 올게. 집에 라이프도 없고 다이도 없어. 마려운데 뭔가 강박이 있어갖고 내가 잠깐 자리 뜨는 거를 못하겠더라고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싱크대에서 오줌 싼 적 있었어. 짐승 새끼였지 그냥. 싱크대에다가 꽃발 딛고 오줌 갈긴 적 있어. 조준은 잘했어. 근데 그때 뭔가 막 텐션이 막 오르고 재밌는데 자리를 막 비우는 게 싫더라고. 나중엔 진짜 그 요강 같은 거 하나 써야겠다. 정말로 혼자 있으면은 아 자리 뜨기가 싫어. 똥 싸는 거 빼고는 진짜로. 그 정도로 방송에 미쳐 있을 때라고. 그치 막 자리에 이제 오래 벗어나는 게 싫어서. 오늘 오토포커싱이 좀 이상하네. 조금만 움직여도 초점 잡을라 염병을 하네. 아 예. 너무 눈이 부셔서 그런 건가?
잠깐만 있어봐. 괜찮은데? 어. 아무튼 오늘은 좀 혼자서 좀 소소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게스트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집에 있어. 내가 아는 BJ들은 다 집에서 있고 다 쉬고 있고 간만에. 사실 이렇게 명절 때 쉴 때는 좋은 게 여캠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심을 안 받아. 크리스마스 때는 휴방하면 여캠들이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남친구 있다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명절에 이게 명절이 진짜 특수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가족들 본다 그러면 뭐라 할 말이 없거든. 명절은 가족들이랑 보는 날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근데 그마저도 이제 열혈이랑 연락을 많이 하는 열혈이랑 존목질을 많이 하는 역캠들은 또 귀찮아. 집에 가면 또 전 먹었다 뭐했다 뭐했다 이렇게 막 사진 찍어 보내줘야 되는데, 만약 그때 남자친구랑 같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구글링을 오지게 하지. 전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그걸 이제 보내주고 열혈은 안심하고. 오빠 사랑해. 인천인으로서 자랑스러워. 아 그래? 인천에 자부심을 갖는다. 나는 인천이라는 동네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인천의 자랑이라고 할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도 인천에서 10년 넘게 산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솔직하게 말해서 인천은 좀 그래. 다이 어서 오고. 집에서 뭐 어머니랑 시간 보낸다고 하더니 왜 방송 기어들어왔니? 할 게 없나 보다. 광주에서도 맞지? 온 김에 방관리나 좀 하고 그래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매니저들은 율무. 율무 닉네임 바꿨네. 그래 율무 잘했다. 그리고 오늘 다람이 일로 와봐. 너 오늘 뭐 사건 있는 것 같은데? 다람이가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센스 있고 다른 방 가서도 그렇게 좀 강퇴 같은 거 안 당하는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너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다람아 너 강퇴당했더만. 코트 형님 너 제보 다 와. 콧박이들도 다른 방송 다 보기 때문에. 형님 코트 다람이라는 매니저라는 사람 리틀 나이트메어 방송하는 사람한테 가서 계속 스포하면서 도배하다가 강퇴당하네요. 조치 좀 취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매니저인데 보기가 좀 그래요. 야 너 이거 해명 좀 해라. 너 왜 지금 이 BJ 누구야 얘들아? 어? 너 왜 다른 방 가갖고 주접을 떨고 왜 그 다른 방 가서 막 너스레 떨고 왜 그래? 야 매니저로서 좀 모범을 보여야지. 넌 이 방송에서 완장 꿰차고 있다가 여기서는 모범 시민인 척 하다가 다른 방송 가면 개망나니지다니? 너 얘기 좀 해봐봐. 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 너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한테 들어오게 만들어? 내가 뭐 네 보호자는 아니지만은 아니 부서 세 번 쳤다고? 근데 왜 강퇴당해? 너한테 강퇴당한 애들도 너처럼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봤을걸? 물타기 당했어? 아니 진짜 나는 너를 엄청 신뢰하는데 물타기 당했구나. 다람이 천에 그래가지고 됐구나. 야 근데 팬닉 달고 이렇게 강퇴당하는 건 난 좀 내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한 일 같아. 우리 방송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방송은 아닌데 그래도 좀 그렇지 않냐? 잠깐만. 헤이 구글 레일 조명 켜. 다시 보기 검증 가시죠. 헤이 구글 전방 조명 켜. 헤이 구글 조명 켜. 안 되겠다. 내가 이게 왜 어두운 줄 알았어. 왜 여기가 자글자글한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끄고 됐어. 이제 어디 좀 환해졌네.
오케이. 다시 보기로 보라고. 아니, 다시 보기로 볼 필요가 뭐가 있나. 근데 아무튼 다람아, 나는 네가 다른 방송 여기저기 보는 게 좋기는 한데, 네가 아싸리 그냥 형, 나도 자유롭게 딴 방송 채팅치면서. 블랙다 했어, 희열. 형, 나딴 방송 왜 마인부는 왜 블랙 당했니? 망치 들고 있길래 부서 세번 치고 쳐내라고 물타기 하다가 강퇴 먹은 거라고. 아, 근데 그 방에 어떤 운영에 네가 자꾸 그 껴들라고 하지 마. 왜냐면 그런 게 있거든. 상관주의지고 또말 나오면 네가 오해자 남의 네가 해서. 우리 가게 식당에서 뭐 주방장이나 부주방장이야. 네가 셰프야. 근데 이제 네가 다른 집 가갖고 이제 밥 먹으러 바람이고 가갖고 딱 더큰 말할 이렇게 소란에 손님으로 바람이 갔어. 욕적지 너는 오해자 다른 오해 방송에서 알잖아. 손님일 뿐이야. 근데 딱 가가지고 이제 딱 맛있게 음식 먹으면 되는데, 뭔가 가게 운영하는 모습이 뭔가 답답해. 가게가 돌아가는 꼴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네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럼 네가 이제, 아, 나도 그래도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 이거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네가 욕을 해. 그러면 그게 이제 선을 꼬마다 넘는 거고 그 네가 사람을 불러라 월권이야. 삐삐삐삐삐삐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그러니까 참견을 하지를 말어. 다른 방송 가서는 조용히 봐. 뭔 말인지 알겠지? 다람이가 적이 왜 많은지는 이제 오래 매니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천해질 애들이 이제 좀 강퇴하고 나니까 맨날 다람이 욕을 하는 팬들이 많아. 그 나한테 막 쪽지 보내갖고, 야, 씨발, 너 진짜 억울하다, 코트야. 뭐 다혜가 나와가지고 다혜 뭐 귀엽다고 막 이렇게 했다가 다혜가 좀선 넘길래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쳤는데 강퇴당했다. 이 씨발 다람이 개 같은 년좀 어떻게 좀 해줘라. 다람이 씨발년 하면서 존나 욕을 하는 거야, 애들이 쪽지로. 별거 아닌데 이게 강퇴당할 거냐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람이가 욕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나는 사실 다람이한테 이제 좀 다람이를 좀 믿는 편이야. 그러니까 좀 다람이가 좀 약간 좀 괜히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다른 방송 가가지고 네가 훈수 두고 그러다가 강퇴당하는 모습 보니까 네가 그래도 매니저인데, 강퇴당하고 나서 너를 아는 애들이 저 사람 코트 방송 매니저인데 왜 강퇴당했지? 좀 이렇게 의문을 들 수가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 아무튼 뭐그 정도 뭐 네가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 나한테도 쪽지와 전자녀로 깝치지 말래. 아, 깝치지 말라고? 돌멩이는 괜찮지. 돌멩이는 그래도 선을 지키면서 깝치는데, 최근에 이제 베인이라는 새끼가 너무 좀 애가 좀 그런 게 있더라. 우리 광태당 한번 당했잖아. 블랙은 아닌데. 하이. 고준이 어서 오고. 반갑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냐, 준이야? 다혜가 오고 나서 형 방송 분위기 편해져서 보기 좋다는 글들이 팬코에 은근히 있었다고. 아, 그렇구만. 근데 내가 사실 팬코를 잘안 보게 돼가지고, 내 글이 안 올라와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볼게 별로 없어, 사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BJ들이, 특히 여자 종갬비들, 뭔 자그마한 손짓 하나, 뭐 조그만 말투 하나, 이거 가지고 엄청 그걸 막 유미부여를 해가지고 그거 막짤 별것도 아닌데, 누가 봤을 때딱뭐 되게 재밌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인기글이 가 있어. 딱 봐. 봤는데 어쩌라고.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뭐지? 왜 나만 재미없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약간 투게더 같은 느낌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안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도 좀 글이 잘안 올라오긴 하더라고. 가끔씩 보기는 봐. 나내 글만 봐, 내 글만. 그 정도. 근데 나는 굳이 뭐 이렇게 뭐그저 뭐냐 팬코 자체를 이렇게 뭐좀 등한시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건 아니야. 아, 이 좆반길 봤던 거는 그거야. 다혜 때문에. 다혜 막 욕하고 이런 애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선 넘는 새끼들 있으면 이제 싹다 고소 때려 버리려고 그랬던 거지. 근데 별, 뭐, 걱정했던 것만큼 나쁜 글은 안 올라오더라고. 거기는 모든 부정의 산물이잖아. 어떻게 보면 인방길 자체가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본 거지. 내가 그거 들어가고 뭐 BJ들 가식거리 보면서 낄낄거리고 그러겠어? 그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 카페에 다 올라와. BJ들이 뭐 사건 사고가 있거나 뭐 변화가 있거나 뭐 그날 그날의 아프리카 소식 같은 게 있으면은 애들이 다 올리기 때문에 굳이 카페에 들어가서 볼수 있는 건데 뭐 민방길 가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 계속 접해서 뭐 하겠어? 뭔 말인지 알지?
오프닝 토크 중인데도 날조해가지고 막 개념 글 올라가는 거. 그냥 귀여워, 그런 거는 그냥. 병신들, 어떻게든지 억지 떡밥만 굴려보려고. 그리고 난 이제 인방계를 보면은 내 칭찬이 있는 게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칭찬 있는 게안 좋다라는 거를 언제 느꼈느냐? 다른 BJ의 어떤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나라는 사람을 갖다 대입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띄우기 위해, 그 사람이 뭔가 이갈고 열심히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거. 그래서 나를 상대적으로 띄어치게 하는 거. 난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인방계라서 아무리 나를 뭐 띄워주거나 뭐 칭찬하거나 그래도 나는 절대 현혹되지 않아. 이미 난다 졸업을 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 말인지 알지? 그런 이간질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야, 나는. 그냥 A, B, C가 있으면 A가 잘하면 그냥 A만 칭찬하면 될 거지. B랑 C를 상대적으로 낮추잖아. 형, 근데 유튜브 댓글에 코왕상편이 자주 있는데 무슨 뜻이야? 코왕상이라는 거는 모르겠다. 코왕상이 뭔 말인지. 그냥 냅둬. 그냥 신경 안 써. 워낙 미친놈들 많으니까, 댓글에다가. 그래,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별로 노란하지 않는다. 칭찬을 받아도 그렇게 기분이가 막 좋거나 그러진 않아, 솔직하게 말해서. 아우, 목이 안 좋네. 아, 요 며칠간 계속 지금 뭐 인천에 그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목이 칼칼하니 안 좋네. 조만간 삼겹살 한번 때려야겠다, 얘들아. 안 그래도 지금 냉장고 뒤져보니까 다이가 삼겹살이랑 뭐 이것저것 많이 사놔놨더라고. 김치찜 같은 걸 해줄라 그러나? 아! 내가 오늘 봤던 게그 김치찜이야. 카페에서 이거 보고 내가 다이한테 카톡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요거야. 김치찜. 아, 여기서 본거 아닌데? 아, 딴 커뮤에서 봤나 봐. 그 티카페라는 곳에서 봤나 봐. 그런 거 같아. 미안해, 얘들아. 잠깐만. 아,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자꾸 빵구가 많이 나와. 미안하다. 아, 어디선가 그 김치찜을 봤는데, 아, 씨발, 여기가 아니네. 이 카페가 아니네. 딴 데서 한번 봤었는데. 그만 먹으라고? 알았어. 알았어. 꿈에서 나를 봤다고? 너는 인방 중독 현상이 좀 심하고, 뭔가 방송에 과몰입하는 것 같으니까 졸업하자. 꿈에서 내가 나오는 거는 무슨 개 같은 경우야. 나는 코빠기들 꿈에 나오는 게 싫어. 코순이들 꿈에는 나오고 싶지만, 코빠기들 꿈에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역겹다, 솔직하게 말해서, 얘들아. 좀 그런 불쾌해. 내가 꿈에서 나온다. 방송 좀 끊어라, 얘들아. 알겠지? 졸업을 좀 하자. 진짜 이런 걸로 졸업시키는 거야. 아니, 뭔가 내가 꿈에서 코트 형이 꿈에서 나왔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주접떠는 것 같고 좀 역겨워. 솔직하게 말해서. 아, 돼지 꿈이라고? 꾸는 사람도 생각을 해달라고? 원해서 꾼게 아니니까. 아, 그것도 맞지. 나한테 굳이 와서 전화하지 마. 괜히 기분 더러워. 뭔 말인지 알겠지? 아, 내가 꿈에서 김치찜을 본 거라고? 아, 그래, 그건 아니야. 아무튼 오늘 카페 아니면 어디선가 김치찜을 봤었는데 존나 먹고 싶더라. 다이온 바로 해달라고 해야겠다. 아무튼 이제 설이 뭐 언제까지 연휴야? 내일까지, 잠깐만, 토요일, 일요일까지네? 목금, 토, 일, 이렇게, 그지? 꿈에서 형이 내 똥구멍에다 딜도 쑤셔주던댕이기에. 다람이, 뭐지 얘? 맞네.
사람아, 왜 그래? 너뭐 정신 이상 있냐? 뭐 정신 이상자야, 너? 좀 갑분싸인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장난이라고? 미친 새끼인가? 아니, 난 매니저란 새끼가 타의 그 모범이 돼야 될 텐데. 꿈에서 코트 형이 나와서 내 똥구멍에다 딜도 쑤셔줬는데 재밌겠다 방송 분위기 개꿀잼 되겠군 존나 역겨운 거 알지 안 되겠다 씨발년 이 새끼 내가 매니저 아무튼 내려야겠다 이유가 있었네. 아니 이 새끼 또라이 새끼였네 아이 씨발 내 주위에는 이상한 새끼들 절반 괜찮은 새끼들 어? 한 20% 어? 중간인 새끼들 30% 이렇게 있는 거 같아 그렇게야겠지. 매니저 해임해줄게 개새끼야 어, 제이 또라이 동네 새낀가? 졸업생 축하합니다. 재미없어. 미안한데. 소름 돋아. 너 갑분싸니까 분위기 못 읽네? 이상한 새끼네, 저거. 왜 저래? 진짜로? 다람이 흑하하는 거 아니냐고? 흑하에 바짜지. 바람이 형 어그로를 도대체 어디서 배쳐온 거야? 씨발 왜 병신이 그니까 됐어? 병신짓을 하네. 이게 똥내야. 아니 매니저 그만두려고 일부러 친 드립 아니면 문제 있는 거다. 그냥 그만하겠으면 그만하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갑자기 미친놈처럼 왜 저러나? 아니 난 진짜 너네한테 고마운 건 그거야. 너네가 좋은 거 오히려 좀. 족쇄를 풀어준 겸 날아오르라 다람아. 오히려 난 좋은 게 그거야, 진짜. 너네가 인방겔이나 팬콜을 저안 새끼 저거 하고 매니저 카페를 슬슬 한다는 거. 귀찮아져서 작정하고 뇌절한 것 같은데. 매니저 슬슬 귀찮아갖고. 근데 매니저가 되면은 사실 방송에서 자기 이름을 가끔씩 언급해준다라는 거? 그런 거랑 또뭐 딱히 어떤 포상 같은 건 없기는 해. 근데 매니저를 대할 땐 내가 그래도 뭔가 좀잘 대해주지. 카페 만든 지는 한참 됐지. 메인 메뉴가 있지. 2017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때 만들었으니까 카페를. 벌써 3, 4년 된 카페야. 딜도 드립은 좀 아무튼. 형 김치찜 이거 아니야? 뒷북이면 미안. 알았어. 형, 근데 들어가서 먹게. 방송에서 반국비는 천박한 짓좀 하지 아, 링크 말아줘. 이상하네. 링크 이상한 거. 니 링크 카페 링크를 해주면 어떡하냐? 다시 링크 제대로 해. 글 복사가 있어 따로. 이거 뭐냐? 아프리카는 오늘 또와 뭐야? 누구야? 와 뭐야? 와, 야, 이거 정지 안 당하냐? 영정 됐어? 아, 영정 됐구나. 아하, 영구 정지 돼버렸구나. 음란 행위를 했구나. 전태규 형님 닮으셨네. 인스타그램에서 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아무튼 영구정지 당했으니까 보여주면 안될것 같은데? 야무지게 졸업당했네. 철구 노래자랑 웃음자.
야 이거 웃긴데? 과연 이분은 과연 웃음 웃음이 아니라 웃음이에요 웃음 대단했습니다. 웃음 웃음 헤디님 이거 머리 자른 거 가지고 관심 갖는 사람 되게 많더라. 하긴 여자가 머리를 참꼴리게 생겼네요. 아이고 또 AK47이 또 100개 나이츠 나이츠 츠르 고맙습니다. 아 머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자른 거라고. 머리 상한 거는 고칠 수 있지 않아? 뭐 미용실에서 뭐 해주지 않아? 뭐 이렇게 뭐 코팅인가 뭐 이렇게 해주면은 머릿결 살아나지 않아? 영양을 주면 되잖아. 어. 아 잘라야 돼? 상하면 절대 회복이 안 돼? 어, 이쁘시다. 근데 확실히 저렇게 머리를 저렇게 짧게 보이시하게 잘랐는데 저게 저렇게 되게 힘들지. 어 본판이 되니까. 옛날에 저기 갔다 그 저 무당자매 어 혜영 혜주 혜주 혜영 어 혜주가 좀 이쁘게 생겼더만. 어 얘네 잘 지내고 있을라나? 잘생겼어. 와. 아니 말을 윤대, 발음 좀 똑바로 하세요. 윤대웅님 저기 이것만 따로 잘라서 올려놨네. 윤대웅님 아 맞다 이분 진짜 귀엽더라. 카페에서 나도 어제 봤는데 그 저 누구였지? 짱구? 짱구 목소리 흉내내시는 분. 야 근데 확실히 여자가 목소리도 진짜 매력의 큰 매력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진짜 이쁜 이쁘고 귀여운 외모를 가졌던 근데 목소리는 진짜 걸걸했었던 양혜승 씨인가? 어 개그우먼 그 누구지? 있는데 김승혜 어 김승혜 씨 맞아. 김승혜 씨 진짜 이쁘고 어 매력 있는 외모인데 목소리가 되게 걸걸하는 스타일이었거든. 뭐 그래도 뭔가 좀 매력 있었는데 확실히 여자는 남자는 잘 모르겠어. 남자는 솔직히 얼굴 잘생겼는데 목소리가 좀 약간 내시 같아도 그래도 좋거든. 크게 그렇게 저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여자는 나는 은근히 목소리 좋은 여자가 괜찮은 것 같아. 부끄러워요. 저도 기분 좋네요. 진짜 잘하더라. 호이 부끄러워요. 기분 좋아요. 호이 어. 치키 뽀뽀 치키 뽀뽀 뽀뽀 치키 뽀뽀 치키 뽀뽀 이.
되게 귀엽지 않아 이분? 어. 직구준 장단은 나에게 맡기세요. 이리 모여, 저를 모여, 양파를 먹어보렴. 잘 먹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살살 녹는 점. 귀엽지 않아? 어. 아직도 음원인지 아닌지 의심을 많이 하시네요. 매력 있는 것 같아. 이분 나는 차기 어떤 그걸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진짜 뭐 더 잘 되면은 잘 되시겠지만 더 잘 되면은 TV 출연도 가능하실 듯. 어. 얼굴 일단 이쁘시고 끼가 넘치시는 것 같아. 춤도 추시고 그러더만. 어. 반전 매력이 있어. 이분 왠지 이제 차기 그 저 뭐라 그러냐? 어? 차기 그 스타? 뭐 인플루인 차기 인플루언서. 어. 네가 될 것 같아. 네가 뭐냐고? 나? 나 호사가인데? 씨발아. 어. 잘 될 것 같아. 저런 사람은. 호감이야. 아 맞아, 내가 요즘 착한 척을 하는 건 아닌데 괜히 그냥 공지 쓸 때 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공지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이제 뭐 잘 뭐 댓글이 좀 민심이 괜찮아갖고 그거 가지고 또 기분이 좋았나봐. 훈훈해 훈훈해져갖고 뿌듯하다.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유튜브 할 때 이게 이제 한 2년 전에 올렸던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였는데 오늘은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베스트 댓글 이때는 민심이 어땠는 줄 알아? 베스트 댓글 이때 병신새끼 이 병신새끼란 말이 존나 웃기더라고. 그래서 말을 너무 심각한 나를 부배형 대하댓기 대하는 애들이 존나 많았어. 그래서 병신새끼라 그러고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려고 오목조목 모아놨네 쓰레기통까지 이러고. 어, 그 댓글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널 안 봐 이러던데 나는 오늘 널 못 볼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애들이. 좀 그런 애들이 좀 많았어. 아 요즘 진짜 해외 가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지더라. 갓성을 필두로 해가지고 아까 뭐 철구도 아까 방송 켰을 때 잠깐 봤는데 뭐 해외 갈까요? 하면서 막 그러던데. 갓성은 필두로 박퍼니 그리고 뭐 누구냐 시조세도 뭐 어디 갔다더만 브라질인가 갔다 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철구도 갈라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흐름을 해외에서 찾으려고 하는. 굉장히 나는 이게 멋있다고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해. 열정 끈기 뭐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왜 마스크들 안 해? 아. 예민이 형 고마워. 100개. 나이츄. 혼자 마스크 썼네. 그래요. 동물원 원숭이 보는 듯이 하는 것 같네. 뭐라고?
원래 마스크 잘하는 나라 별로 없음. 아 그래? 우리나라가 마스크 잘하는 거구나. 솔직히 한 번씩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숨 막혀갖고 그냥 턱스크 하거나 그럴 때 있는데, 엘리베이터 우리 집 39층이니까 내려가다 보면 막 22층, 막 19층 이런 데서 잠깐 쓰기도 하거든. 그럼 그때 이렇게 사람 탈라 그러면 부랴부랴 마스크 쓰느라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었어. 꿈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그 주차장으로 가는데 합방하러.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막 다른 층에서 타더라고 주민분들이. 꿈에서 실제로는 마스크 잘하고 다니고요. 됐지? 김계란님 계란찜이라고 이렇게 뭐 새로 만들고 또 새로운 또 흐름을 만들어 내려고 컨텐츠를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 공혁주님 진짜 난 너무 부러워. 김계란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서 나는 진짜 그 은인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내가 공혁준 씨라면은. 청아 씨랑도 이번에 뭐 이렇게 콜라보 그랬네. 워낙 또 월클이니까 유튜브 자체 내에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내가 가짜 스나이 나갔으면 나는 애초에 나가질 않았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갑질 당하는 거를 별로 이제 그 체질적으로 싫어해. 불합리한 거 못 참고.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 나는 처음부터 불편했던 부분이 그거였다고. 난 가짜 스나이 보면서 약간 불편한 게 많았던 사람이야. 일기 멤버들이 이렇게 다 일일이 저 일자로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이렇게 그 이근대인님 가면서 이렇게 어깨빵 퍽 치고 갈 때 나는 그런 거 못 참아. 표정에서 난 다 드러나. 어깨빵을 왜 치지? 교육을 하려면 교육을 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약간 거기서부터 난 의문이 생겨. 내가 싸움을 잘하건 못하건 난 성격 자체가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를 못 견뎌. 나는 그때 터졌을 것 같아. 난 내가 두드러 맞더라도 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난 맞으면서 얘기할 거야. 씨발 왜 치고 가냐고 이러면서 두드러 맞으면서 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아가리 파이터야. 그때 터졌습니다. 날아갔다고 속으로만. 아니 근데 나는 그냥 그걸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지랄한다고?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네 시골 새끼들. 그리고 과집세연. 니네는 아프리카 BJ 그 유튜브를 막 많이 찾아보나 보다. 내가 썸네일 나왔다고 이런 것까지도 올리고 그런 거 보니까. 세연님이 유튜브 잘 나가? 세연. 잘 나가는데? 잘 나가네. 10만 이상이면 나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요즘 10만 찍기 얼마나 어려워. 빡세 애들아. 10만 찍는 거 진짜 어려워. 행님 돈줄 출첵합니다. 그래 어서온이라. 네가 내 돈줄이냐? 넌 내 돈줄이 아니야. 디스패치에다 올라왔다. 참 쓸거 없나 보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3개월 구독 거의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야. 요즘 기사 쓰는 것도 이거저거 그냥 싹 다 갖다 그냥 일거수일투족으로 그냥 다 적는 거지. 저런 거 저러다 한번 터지면은 그런 거고. 저거 뭐 또 얼마 못 받을 거야. 저런 것들 기사 쓰는 것도 디스패치라고 달라. 똑같지. 나 근데 오줌 마렵다. 좆됐다. 얘들아 어떡하지? 싱크대 싸고 올까? 에바지 다같이 생활하는 집에서 싱크대에다가 오줌 싸는 건 진짜 더러운 짓이지.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로 빨리 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줌 싸고 왔어. 아니 확실히 저 다이어트 오고 나서 진짜 그
방송각도 그 유튜브 각도 잘 잡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다혜랑은 자주 뭔가 게임이 됐건 그런 걸 좀 자주 하도록 할 것 같아요. 예. 쌈배도 피고 왔어. 분위기가 확실히 좀 환기되는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 게임 외에 컨텐츠도 좀 해보라고. 그래서 그 게임을 좀 많이 찾아놨어. 게임 찾아놓고 그 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것도 어차피 다혜랑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준비하고 있는 건 있어.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적어놨어 내가. 메모장에다가 싹 다 적어놓고 아이디어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들 있으면은 하려고 해. 근데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겠지.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결도 보고 싶다고? 아, 전화 데이트 했을 때 그 키 작은 여자애를 잡았어야 되는데 걔가 진짜 예쁘게 생겼었는데 괜히 내가 키 가지고 괜히 꼬투리 잡고 까는 바람에 좀 아쉽다. 몰라, 나 요즘 일반인들한테 매력을 느껴. 일반인들한테 좀 매력을 느껴서 코순이랑 사귀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왜 무슨 일이야? 설마 이 새끼 노래 자랑 나 노래 부르라고 들어온 거 아니겠지? 방종했어? 방종했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아직 노래 자랑 전 재밌긴 하더라. 난 오늘 좀 보면서 약간 걱정을 했었거든. 해외 갈까요? 아니 안 가요. 아, 나 못 가겠어. 아, 그래도 갈까요? 이질하는데 방송에서 또 내절하고 또 시청자들이랑 싸울까봐 괜히 보면서 좀 노심초사 했었는데 노래자랑으로 또 확실하게 또 저 민심 잡았더라고. 재밌긴 재밌더라. 나도 보면서 준비했었어 방송. 코트레기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었어? 그래서 뭐 100만원 줬나요? 100만원 줬나요? 아 진짜? 100만원 줬어? 와, 시원시원하게 쓰네. 별풍선 만개로 줬다고? BJ였어? 1등한 사람이? 아 진짜? 오, 노래 잘했나보다. 나중에 그러면은 저기 한번 할게요. 그 저희 팬이랑 또 철구 팬이랑 해가지고 노래 배틀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또래자랑식으로 해가지고 철구 스튜디오에서.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쌍으로 뭔가 그런 컨텐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기니까. 안 주고 방종했어? 시벌 새끼네. 게이 새끼네. 양아치 같은 새끼. 그거 돈 준다고 해놓고 그걸 안 주냐?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고. 코트 방시영님 감사합니다. 입벌기 감사합니다. 나이쭈 치그르 고맙습니다. 예. 하루 이틀이냐고? 줘야 돼. 근데 그건 여러분들 끝까지 물어 뜯어야 줄 거야. 줘야 돼. 내가 좀 철구를 다르게 봤던 그 이유가 기인 열전할 때 상금을, 와 진짜 500을 뽑대? 상금을 500을 뽑더라고. 형, 내가 형한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형, 내가 형한테 500만원 붙여줄 테니까 일단 형 좀 현금 뽑을 수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이 랄프야 가서 현금 좀 뽑아온나. 그래가지고 내 체크카드로 500만원 뽑아갖고 그때 그렇게 했었던 거였는데. 아 근데 줬어 나한테. 형 생각할게요. 생각 감사합니다. 나이츄 고맙습니다. 예. 두바이는 여러분들, 두바이는 이제 변종 코로나 있어갖고 안 될 것 같고, 해외 가면은 나도 그 생각은 동감해. 혼자 가는 게 나아. 해외 가서 혼자 가서 뭔가 좀 더 기대감이 있잖아. 방시형님 2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츄. 아 진짜가?
아, 진짜 가기로 했어? 오, 좋네. 좋네. 진짜로. 알겠습니다. 꼭 해외 갔으면 좋겠네요. 예, 같이 가라고? 아, 싫어요. 제가 왜 가요? 같이 어떻게 가요, 거기를. 여러분들. 예. 저 또 비자 신청하고 뭐 하고 해야 돼.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혼자 가는 게 재밌어. 나도 따로 그냥 해외를 가라고? 다이랑 갈게요. 가더라도 다이랑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뭐 신혼여행이야. 걔한테 물어봤는데 다이도 뭐 이렇게 여행 많이 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고 이제 다이는 무슨 죄냐고 키키. 여행을 많이 안 가봤대. 해외도 못 가봤대. 그래서 뭐 다이 간다면 이제 다이랑 가야지. 랄프? 랄프는 집에 있어야지. 집에서 이렇게 또 저 방송 풀영상 올리고 해야지, 랄프는. 아무튼 그렇고 나 쪽지 또 왔는데 그 내가 다... 왜 가? 아, 너가 왜 가냐고? 같이 가야지. 매니저잖아. 매니저잖아. 다람아, 너 노리고 있는 사람들 은근히 많은 것 같아. 너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방금 눈치가 있으면 집에 있어야지. 너 강태당 한방 다시 보기 보고 나서 그거 가지고 누가 또 부검했나 봐. 여자친구 부르고 개꿀이노. 부검 결과 너 말이 맞대. 네 진술이 맞는데 그래도 다른 방에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너를 쳐내기를 바라나 봐. 너 다른 방에서 진짜 찍소리 말아야 될 듯해. 내가 봤을 때는. 아, 근데 리틀 나이트메어 너무 재밌었어 진짜. 나는 그런 게임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다른 방에서만 좀 자중하면 좋을 것 같아. 감사드리고요. 또 남순이가 또 미담 한번 풀까요? 남순이가 또 저희 어머니한테 또 선물 보냈어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비료 먹으리 고맙다. 그래, 너도 좀 지적 많이 받았었는데 500개 너무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 비료 먹으리도. 고맙다. 남순이가 뭐 우리 엄마한테 저 뭐 보내줬어. 사실 또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도 베인이가 또 100개. 그래, 베인이 인성 쓰레기 새끼. 어제 강퇴당했었는데 그래, 오늘은 좀 정신 차렸어 베인아. 그래, 너무 갑분싸대는 채팅은 치지를 마. 왔어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 해가지고 왔더니 엄마 거야. 아이고, 네 선물이 잘못 온 줄 알았어. 아들 잘 먹을 게 고마워. 멘탈 관리 잘해. 고마워. 이랬어. 남순이가 뭐 보냈어? 남순이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BJ들이랑 연락을 하고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발언을 했었어. 남순이가 뭔 발언을 했냐면은, 내가 휴방을 할 때, 내가 방송 쉴 때 BJ들을 연락 아무도 안 받았다. 왜냐?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연락을 하고 누구한테 연락을 안 하고 이러면은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서운하게 한다. 이거는 개소리거든요. 예, 그럼 개소리야. 그럼 자기만의 개논리야 그거는. 그럼 모두한테 예의가 없는 거거든 그거는. 근데 이제 모두한테 연락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나 개인적으로는. 아니, 쉴 때 그냥 비용신 새끼 전화 다 받고 그냥 카톡 해주고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연락해갖고 뜬금없이 연락가가지고 또 선물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맙고 또 팝이 또 축하해주려고 또 별풍선도 쏘고 그랬어 남순이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고.